2018년 6월 10일 6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대학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 및 기공식 관계로 6월 15일 금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미얀마에 다녀오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목사 초청 1일 부흥회가 권사회 주간으로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 인천지부에서 주최하는 나라사랑기도회가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교회 충만성전에서 있습니다. 국내 해외선교회 원로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5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기공식과 차재철 장로님이 건축한 교회 봉헌식을 위해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얀마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수료예배 특송연습 및 수료예행연습이 오늘 오후 1시 20분 교육관 3층 초등부에서 있습니다. 성경대학 수강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봄날의 향기 노방전도 및 이미지 전도가 금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시 30분 전도국에서 기도하고 출발하여 오후 1시 50분 오후 예배 시간 전까지 2층 게시판에 명시된 장소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청년국 해외 단기 선교가 7월 9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공숙자 선교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인도 뭄바이에서 있습니다. 빈민가 메디컬 캠프 사역, 의료기관 방문, 학교 사역, 교회 사역 등 인도 선교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으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장난감 등을 후원해 주시면 선교 활동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대성전 1층에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행사가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용인 선교회에서 금일 오후 12시 30분 폐백실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머리커트를 봉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경천호 장로, 이감노 권사의 아들 경현수군과 이초연 양의 6월 23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황성교 권사, 김인자 권사의 아들 황지성 군과 최서영 양의 6월 23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경희 집사, 신광진 성도의 딸 아린이의 첫돌을 맞이하여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황인광 권사, 이상열 권사의 모친 고 이정분 성도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이기복 권사, 평경자 권사의 장녀 이아름 양과 최우영 군의 결혼식이 6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파티움 루나 7층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희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오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